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유권자들께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열화 같은 뜨거운 요청을 하셔갖고 열린공감TV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알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 옆에 직접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9번 고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와,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7번 이주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을 열린공감TV의 김두일, 김삼일. 선거 때까지는 김삼일로 이제 이름을 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삼일 작가입니다. 오늘 두 분 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번호가 뭐 17번, 19번이시다. 언론에 좀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먼 곳이지만 또 홍케이 오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네. 아,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재순 후보께서는 노무현 재단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재단의 안살림을 다 통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이죠. 사무차장을 하시다가 2018년부터 사무총장이 돼서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장기간 하셨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인연이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1990년 3당 합당을 반대하고 만들어졌던 꼬마 민주당의 당직자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이단화적인 성격이었나요? 아니요. 그래도 네. 그때 민주주의를 좀 앞장서서 네. 예, 이끄는 그런 의원들이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당직자 그리고 또 민주당 제가 1호 여성정책전문위원도 그렇습니까? 네. 1호였습니까? 네. 야, 굉장하신 네, 분이셨네요. 첫 번째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2002년 네?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선거 캠프에서 TV토론 팀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수위를 거쳐서 5년 동안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 정책을 보좌했었습니다. 아, 당시 청와대에서요? 네, 5년을 꼬박 있었습니다. 이야,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실무적인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14년간 또 노무현 재단에서 네. 명실상부한 대통령 기념재단으로 네. 네. 발전시키는 데 또 헌신을 해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정말 그렇게 몰라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17번 이주희 후보님. 야, 참 제가 굉장히 또 이 서초동의 변호사 업계에서 너무 평판을 훌륭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한번 꼭 이렇게 모셔보고 싶었어요. 학생 운동을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이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서 맞이했던 우리 사회 현실이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접했던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 네. 민중들의 삶의 아픔 이런 그 고통들을 접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잘 쓰이겠다는 것을 제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학생운동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저의 네? 인생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네. 고재순 후보님 멋지십니다. 지금 같은 후보지만 이런 네네. 스토리라인은 모르셨죠? 네네. 잘 몰랐습니다. 아, 그러게요. 멋진 후보입니다. 네. 아유, 네. 이게 사실 뭐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게 노무현 재단 그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주희 후보도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진리 탐구를 했다는 게 두 분이 결이 맞는 거예요. 네. 후보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주희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 지금은 민주당에 이제 후보 지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정확하게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연합 죄송합니다. 네. 어쨌거나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처음에는 이제 결심을 했는데 모든 운동은 결국에는 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제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절박하게 하게 되었고요. 특히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그 97년도는 네. IMF 칼바람 속에서 정리해고로 정말 네. 노동자들의 삶이 뿌리채 뽑혀나가던 맞아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절절한 외침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민중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더하기에 너무나 절실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민승리 20일부터 시작해서 민주노동당까지 네. 자연스럽게 이제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네. 네, 맞습니다. 예, 하게 되었고 특히 민주노동당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87년 이후에 모든 진보 세력들이 다 같이 총결집한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도 최초로 탄생한 예, 당이죠. 맞습니다. 예, 민주노동당의 정치인으로서 또 비례대표 후보로서 대학생 후보로서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고재순 후보님은 바로 정당에 들어가서 실무적인 일을 아, 하면서 이제 네네. 그 경력을 네. 뭐 심지어 뭐 청와대까지 들어가셨으니까 네네. 너무 대단해서 아까 10몇 년이요? 지금 14년 3개월이요. 뭐 사실 뭐 네. 탄생부터 지금까지 쭉 네, 맞습니다. 같이 온 거나 다름없네요. 네네네. 노무현 재단에서 가장 최장기 뭐 거기 뭐 이사장님들 계시지만 실무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가장 마음에 남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노무현 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아 과연 후원회원들은 몇 명이나 들어올까? 아. 그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기념 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 정말 노심초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후원 이 시스템을 열자마자 물밀듯이 막 후원 회원들이 들어오는데 네. 그때 그 저희의 그 감격, 네. 고마움 이런 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또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네. 뭐라도 하고 네. 싶다라고 하시면서 네. 네. 후원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셨어요. 아, 네. 그때 정말 네. 마음이 울컥했겠어요. 네, 정말 울컥했습니다. 네. 자, 다시 또 이주희 후보님.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 때부터 민주노동당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정치인이라고 이제 정당인, 정치인으로 이제 보는 게 혹은 활동가. 정당? 저는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네. 정당 활동가. 정당 활동가. 네, 또는 뭐 네. 진보 정치 활동가로서의 네. 정체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그렇게 쭉 해오시다가 로스쿨에 입학을 하셔서 변호사 네. 시험을 보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뭐 검찰개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정치인들의 네. 두 사건, 예, 이재명 대표님 사건이든 조국 대표님 사건이든 저는 좀 성격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예,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해서 네. 선택적으로 말 그대로 본인들의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뭐 일가족 그리고 본인의 과거 행적, 정치적인 행보 뭐 이렇게 사생활까지도 탈탈 터는 형태의 이런 사건은 말 그대로 진짜 국가 공권력의 남용 이고 네. 낭비이고 네.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개혁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인데요. 뭐 검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막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럼요,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는 네. 육사 출신들, 군인 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또 정부의 요직들을 장악하면서 네. 권력을 휘둘렀다면 지금 이 시대는 검찰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과거에는 뭐 그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의 역할을 했다면 검찰 세력들이 정권의 어떤 최상단에 네. 네네 정점에 서 있는 형국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권력들 횡포를 좀 누리고 부리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 뭐 저희 검경 수사권도 사실 이제 분리를 어렵게 했지만 네. 시행령 꼼수를 통해서 그걸 원상복구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개인들의 전자정보를 무분별하게 위협적으로 예, 사찰하고 네. 압수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보도가 네. 또 이어져 왔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선별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정말 시대적인 화두고 이 검찰개혁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체에 준하는 형태의 대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17번 후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후보 선발 당시에 현장투표는 1등이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현장투표는 1위였는데 사실 17이면은 좀 예상보다 좀 후순이라고 보는데 뭐 그 사연이 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불편하시면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예, 네?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제가 그 당시 이제 현장에 계셨던 국민 배심원단 그리고 네. 온라인 투표 합산으로서는 1등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네. 심사까지 합쳤을 때는 3등이었고요. 근데 1, 2위 후보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니까 예, 예, 예. 또 대승적으로 그렇게 좀 사퇴를 하시는 그런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제 승계 1위가 된 것도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다만 그 이번 총선의 중요성, 이러한 그 연대연합의 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이고 네. 또 이런 통합의
정당의 1번 후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여성이자 또 장애인으로서 네. 스스로 서미와 후보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애써오셨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비례 1번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게 되었고요. 17번이 된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이제 순번을 배정하는 과정에 네. 이미 이제 예정되었던 그래서 네. 17번이 될 것을 알고서 양보를 했었어요. 사실은 1번이 될 수도 있었는 건데 17번이 된 거네요. 네, 하지만 보면? 예, 하지만 지금 그 선비아 후보님께서 1번이 되시면서 네. 정말 전국의 많은 장애인분들의 네. 어떤 분노 또 열망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계시고 저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예, 여러분들께서 꼭 예,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재순 후보께서 보시기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 민주당 대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부분 노무현 대통령과 그 스토리가 비슷하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두 분 다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그럼요. 극도의 가난을 그쵸. 딛고 일어섰죠. 자수성가 하신 맞아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라고 천재죠. 다, 그렇죠. 두 분 다. 예,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고 네. 상황을 극복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정치가 행정과 우리 사회의 최고의 리더십들이 되신 그런 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두 분의 공통 질문. 17번과 19번. 지금 사실 먼저 조국혁신당이 이제 비례에서 이제 좀 뭐 지지율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갖고 사실은 안정권이라고 현재 볼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자, 두 분의 경우는 이번 도전과 무관하게 지금 일단 정치의 뜻을 두고 이제 발을 담그셨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정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상과 바램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죠. 저는 기본적으로 앞서도 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 발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정치 화두는 무엇인가? 지금 이 시기 예, 대한민국에서 바로 저는 정권 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시대적인 요구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추세면은 지금 현재의 이제 여론조사의 추세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제 지지율 때문에 아 자꾸 저쪽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같은 경쟁이니까 고재순 후보님한테까지 과연 이제 순서가 올까에 대한 점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이제 걱정이 되는데 자.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해야 될 이유를 좀 한번 또 한번 설득을 해보시죠. 네네. 비례 제도가 준 그 연동형으로 예, 네. 바뀌면서 예전에 병립형으로 했으면은 아마 저희가 한 20몇 번까지가 21번 예, 대충 예, 네. 그 정도가 네. 예, 안정권이었는데 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정당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네. 정당이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뭐 연합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이주희 후보님도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렇죠. 함께 해주신 거고 그리고 소주정당도 네. 함께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랬죠. 저희 그 우리 후보님들 몇 면을 다 보시면요 각계각층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하셨던 너무나 훌륭하신 후보님들이 네. 맞아요. 쫙 네. 제가 보고 놀랐어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21대 때보다 훨씬 좋아요.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네. 좋아요 이번에. 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저는 국회를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만 그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대변해서 그 역할로 네. 의정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변도 할 수 있고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흥해야지 네. 예, 22대 국회에서 제1당으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네.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군이 아닌 아군이 많아야지 됩니다. 몰빵을 해야 된다. 예, 몰빵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또 이주희 후보님께도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네. 대연합정당이라는 네.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연대연합을 강력하게 지금 실현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기성정당이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과 세력들을 네. 이번에 우리 비례정당이 통합하면서 국회에 정말 신선한 바람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네. 청년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를 열심히 추구하고 읽어왔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유명하신 또 문화예술 네. 교수님이나 네. 의료, 뭐 외교, 안보 모든 영역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땀 흘려 일해 오셨던 그렇죠. 예, 훌륭한 후보님들이 계시다는 거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장점으로 꼽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서 또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퇴행을 반드시 이번에 끊어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선의 승리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브레이크는 걸 수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네. 그렇다면 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이 어디인가. 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권교체를 경로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네. 경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본진의 강력한 네. 힘을 이번 총선에서 몰아주셔야 되고 네. 이 힘으로 반드시 정권교체까지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대의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번 4.10 총선의 큰 대의. 그보다 작은 상대적인 뭐 소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좀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뭐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여기 너무나 좋은 후보들이에요. 예, 더불어민주연합에 우리가 지금 뭐 번호가 후순이라고 그 뭐 앞순번에 있는 분들보다 이분들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예, 17번 이주희 후보님이나 19번 고재순 후보님이나 너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훌륭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이유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왕이면 국회에 가서 이 큰 역사적 대의와 더불어서 본인들이 살아온 삶을 정치에 투영해서 조금 더 국가를 위해서 봉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4.10 총선은 역사적 심판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 모두 투표해 주시고 자 3번입니다. 예, 3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